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9월 1일 수요일 4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5일, 6일 만에 방송을 한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데, 일단 뭐 특별히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제가 금요일날 방송을 했었나요? 아, 금요일에 방송을 했었죠. 네, 금요일에 뭐한 번만 더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보통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기본 세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과 다 똑같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추세적인 부분 돌파는 나왔어요. 트렌드는 돌파가 나왔어요. 트렌드가.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돌파가 나왔다는 게뭐 이런 거죠. 네. 그냥 일반적인 차트에 있어서 이런, 고가와 고가의 이제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가 나온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제가 이 평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또안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121에 곱하기 2 하면은 뭐 240이죠? 예. 네. 그다음 240에 또 곱하기 2, 480이란 말이에요. 딱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합시다. 모형독스 이런 식으로. 네.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240이 1년선이에요. 1년선. 1년. 그럼 480은 2년선이고요. 네, 2년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2년 평균과 1년 평균이 다 밀집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데를 좀 다시 재돌파하고 1년선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밀집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조금 무시 못합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2만, 뭐그 다음 레벨 뭐 2만 4천원 정도까지만 해도 뭐 절대 나쁜 차트는 아니거든요. 네. 절대 나쁜 차트는 아니라서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뭔가 그러면은 글쎄요, V자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또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가 직전 고가이기 때문에 이 직전 고가를 넘어서게 돼야 내려 조정을 받더라도 추정 매수세가 붙어요. 그러면서 올리는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진원생명과학이란 종목을 제가 이제 항상 뭐 매일같이 리뷰를 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진원생명과학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뭐 이런 트렌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정도의 트렌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더 쳐주라는 게 약간 이런 거, 여기 이 정도에 왔다라고 하면은 한번더 쳐줬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데서도 지지를 받고 또 다시 한번더 올려요. 그럼, 와, 이거 추세가 좀 반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구간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 용도가, 지지와 저항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비싸죠. 여기 이런 저점보다 한두 배에 비싸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왜 정지지? 방금 상징적 결정했구나. 네. 아무튼 부강약품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뭐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괜찮 예전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이런 데 돌파하는 시점에서 네. 상당히 괜찮게 바라보는 종목이고 구간매프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하나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러니까 뭐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한국 BNC가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고 있죠. 한국 BNC. 예, 그리고 또 2등주 격으로 보고 있는 게 한국 파마. 아, 한국 파마 상당히 차트가 괜찮아요. 괜찮죠? 얘가 또한 번씩 올라갈 때는 미친 척하고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다섯 번씩 상한가 갈 때도 있었으니까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부각약품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가는 종목을 결국에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긴가민가 한데 아마 최소한의 관심 종목 정도는 넣어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부강, 대웅, 9월 말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 예정. 그러니까 이거죠. 네,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탑라인 또는 전체 결과 빠르면 9월 말에 공개가 된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현재 개발 중인 레보비를 코로나 치료제 두 번째 임상의 탑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재료로 보고 있어요. 핵심 재료는 이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네. 공개할 예정. 유의성을 달성은 못했지만 바이러스 감소 경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이 완료되면 차후 방향에 대해서 협의회를 진행할 것이다. 사실 결과가 좋으면 엄청 좋죠. 결과가 좋아야 당연히 이제 좋은 건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정 매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정을 앞두고 뭔가 기대감이 이제 발휘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습성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일정이 나올 때 얘가 이제 뭐 하락을 하겠죠. 조정을 다시 받거나. 예를 들자면은 인터파크가 그렇죠. 인터파크. M&A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어젠가 그게 이제 그 인수 M&A 관련해서 그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야놀자 이런 애들이 인수에 참여 의사를 보는 그런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근데 뭐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그 야놀자가 참여를 안 한다. 물론 그것도 악재긴 한데 이걸 앞두고 한번 정도 슈팅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진 않더라고요. 한번 정도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튼 국악약품으로 돌아와서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네, 여기서 한번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이뻐져요 더 차트가 네, 차트도 이뻐지고 기대감이 조금 더한번더더 이제 뭔가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트레이더들이나 뭐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17,000원에 비해서는 비싸죠 22,000원이 싼건 아니죠 근데 비싸져야 더 매매하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막 싸서 그러니까 싼 가격에서 매수 관점을 봤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번 비싸진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게 더 확실하죠. 조금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뭔가 계속해서 언급은 되는데 확실한 뭔가가 지금 없는 상황 네, 그런 부분은 있죠.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제 이제 골드 퍼시픽이 상한가를 갔죠. 물론 오늘은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골드 퍼시픽이 이제 제넨셀, 얘네 그 관계사 제넨셀이 뭐 치료제 효능 발표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왔었고 뭐95% 이상의 환자 회복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얘도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기대감이었어요. 예. 골드 퍼시픽. 그니까,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갔었죠. 이때 상한가. 근데 얘는 정말 괜찮은 게, 그니까 뭐두번 이상 상한가를 가진 않지만, 한번갈 때는 상한가를 가더라. 약간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죠. 이런 데서도 보면은 상한가를 가잖아요. 이렇게. 상한가. 이거는, 이때도 상한가네요. 이때도 상한가죠. 상한가를 잘 보네요. 근데 상한가 이후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종목들마다 좀 특징이 있긴 한데, 부황약품도 끼가 있죠. 얘도 한번 갈 때마다 상한가를 못 뽑아주는 애는 아닙니다. 이때 상한가였나? 아니, 이때도 상한가였고. 갈 때는 상한가를 많이 가요, 얘. 부황약품도. 걔는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중상한가? 예.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도 상한가 오랜만에 터뜨리고.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면 좀더 확실하게 좀 주가에 있어서 좀 판단하기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어려운 구간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굳이 어려운 데선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쉬워지면은, 매매하기가 좀 편해져요. 네. 손절도 좀 명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짜기도 뭐 나쁘지 않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제 일이 좀 있어서 골드퍼시픽, 아, 분명히 골드퍼시픽, 저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를 못 먹어서, 아, 뭐 어제 매매를 못해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네. 한국판화라도 했어야 되는데, 둘다 못해가지고, 오늘 좀 했는데, 뭐 그렇게 재미는 못본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그런, 한번더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주가로 어떻게 보여줄지, 물론 올라가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24,000원 뛰어넘기도 또 버거워요. 근데, 뛰어넘을 거라고 하면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겠죠. 이런 자리들은, 조정을 받는 거 보면은 이런 데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아 그래도 여기에선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잖아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지지 라인으로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또 여기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한파동을 내주는 게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굳이 어렵게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오고 난 다음에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는 해볼 만하죠. 매매해 볼 만하겠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